홀로 사는 어머니 걱정에 귀향을 결심했다는 임선숙 씨. 그래서 언니 바다일을 한 뒤엔 꼭 어머니의 입맛에 맞춘 음식을 만든다는데요. 이 집이 그 집이에요. 이날은 유쾌한 이웃의 푸짐한 잔까지 더해졌습니다. 옛날부터 그 역사적인 게 뭐냐면은 덕적 가서 아는 척하지 말라 그랬어요. 아는 척하지 말라고요? 네, 배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. 배운 척 많아요. 옛날에는. 이 양반도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진 양반이 네. 다른 집은 다 불 껐는데 이 사람 공부하는 방만 불 켰대요. 그렇다고 임선숙이 뵙기 출세할 사람 없대요. 덕적도에서 우리 어머님 집만 방만 불 딱 켜 있는 거예요?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. 불 켜놓고 자는 거지. 거짓말하지 마. 싱싱한 재료에 손맛 더해지니 맑고 개운한 바지락국 한 상이 뚝딱 완성됩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오, 향기 그렇지 아무것도 안 넣고 다시 한번 넣은 거죠 물하고. 네. 야, 다른 밑 재료를 안 넣었는데도 이 국물이 정말 깔끔하더라고요. 오, 이 불도 한번 보세요. 어머님께도 따님 손맛이 통한 것 같죠? 이 딸이 셋째 딸이야, 셋째. 예, 예, 예. 그리고 요 밑으로 이제 아들 하나 낳고 또 그 밑으로 또 딸 형제 낳고, 아유 다섯을 낳았어. 출가를 시켰는데 밖에 살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기분은 참 뭐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요, 그죠? 그 행복감, 그죠? 온달에도 고지가 안 들렸지. 그럼. 아 처음에. 뭐 설마 오랴 무도지 그랬는데 이렇게 와서 이제 살게 됐으니까 좋지 나도. KBS.